철차 승객이 달리는 버스 안에서 버스 기사를 폭행하는 바람에 버스가 갓길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해 승객이 10명 넘게 다쳤습니다. 자칫하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. 노경석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. 경북 안동의 한 도로를 달리는 시내버스. 승객 한 명이 일어서더니 운전기사에게 다가가 실랑이를 벌입니다. 갑자기 머리를 때리고 밀치는 등 위협하자 당황한 운전기사는 손을 피하려 합니다. 그 순간 커브를 돌던 버스가 산자락에 충돌합니다. 운전기사를 폭행한 사람은 55살 김모 씨. 이 사고로 버스 앞부분이 파손되고 승객 10여 명이 다쳤습니다. 보시는 바와 같이 김 씨의 우발적인 폭행은 차량은 물론 탑승한 승객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행동이었습니다. 김 씨는 사건 당시 만취 상태였습니다. 용의자는 최초 진술에 술에 취해서 홧김에 운전자를 폭행하였다고 진술하나 추가 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밝힐 예정입니다. 김 씨는 내려야 하는 정류장을 그냥 지나쳐 화가 났다고 주장했지만 미리 내리겠다는 의사 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매일신문 노경석입니다.